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날은 평안이 아니고 위기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우리 가까이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사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의 전부를 던졌다고 나름대로 생각하며 달려왔지만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유익과 기쁨과 주님 주시는 평안이 많지만은 또 그와 반면에 마음은 많이 조급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 3월 17일 날 미국 장로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나 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정의를 개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미국에서도 손꼽히게 보수적인 교단이 장로교입니다. 근데 다른 교단은 전부 동성애를 허용을 했어요. 근데 미국 장로교는 끝까지 버텼는데 이제 그것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정의가 꼭 남녀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자나 여자끼리의 만남도 부부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 이게 말세입니다. 목사님들이 동성애를 합니다. 교회 식구들이 동성애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먼 데 있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이거 지금 녹화가 되고 있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얼마 전에 제 아는 지인이 우리 교인은 아닌데 저를 찾아와서 오랫동안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동성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내색은 안 했지만은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더 이상 우리 피부에 와 닿고 있구나. 여러분, 종말의 시간은 사실은 어쩌면 우리 곁에 지금 와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진짜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워도 세상에 어떤 것도 꺾을 수 없는 진정한 평안. 근데 그런 평안이라면 감사한 일이지만은 거짓된 평안에 속아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전쟁이 나면 아이들은 신납니다. 비행기도 볼 수 있고 탱크도 볼 수 있고. 그러나 때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철이 없으면 평안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기도하고 이 시대를 주님의 눈으로 보면은 곳곳에서 통곡의 소리가 흘러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두서없이 설교를 할 것입니다. 이해하십시오. 오늘 저희가 읽은 빌립보서는 주제가 기쁨입니다. 기쁨. 근데 이 배경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조금 놀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네 권의 옥중에서 쓴 편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두 번 합니다. 한 번은 구류를 삽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 그때는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풀려났다가 나중에 다시 잡혀서 로마에서 순교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때는 언제냐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주후 33년에서 35년 사이로 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직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선교를 해서 파송받을 때가 약 45년입니다. 그러니까 10년간 연단을 받은 거예요. 물론 5년여 정도는 안디옥에서 목회를 했다고 봅니다. 한 5년여 동안을 아무 일도 없는 채 광야, 아라비아 광야야
그의 고향 땅 다소에서 낙향해서 하나님과 철저히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동안을 쓰임을 받다가 67년에 죽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근데 빌립보서를 언제 썼냐면 61년에서 63년 사이에 써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가장 성숙하고 무르익었을 때, 그때 남긴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자, 빌립보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 우리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쓸 때 수신자가 누구냐면 불신자가 아닙니다. 빌립보에 있는 믿는 사람들. 그것도 성도와 감독과 즉 목회자와 집사들. 다시 말해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더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이 말씀은 이 시대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던지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기 위함도 있지만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고난도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14장 9절이 이거 여러분이 집에 가서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을 제가 새벽기도 때 몇 달 전에 이 말씀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다시 한번 확신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괴로운 것은 때로는 성로들을 본의 아니게 아프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더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쳐야 되는데 때로는 묵직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이 정죄를 받으니까. 호세아 14장 9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 정직하다. 그런데 의인, 예수의 사람은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간다. 그런데 죄인은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실족한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들의 신앙 체계를 뒤집어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골칫거리고 가식거리고 힘든 사람인 거예요. 자들의 평화를 깬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지금까지 잘 믿어왔던 신앙 체계를 뒤엎어버린 거죠. 이것이에요. 죄인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감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평안도 주겠지만은 여러분에게 아픔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자는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몇 달 동안 하면서 중간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너희들은 예수를 믿고 정말 변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진짜 예수 믿고 변한 사람이 있더냐? 일곱 명 중에 두 명 정도가 답을 했어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명 중에 저는 안 들어갔어요.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내가 앞에 있으니까 말을 못 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아, 내가 이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구나.
저는 목사님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신 같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굉장히 교만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기 때문에 이 말이 교만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한다. 그거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 행위입니다. 주일날 교회를 안 오던 사람들이 성경책을 끼고 주일날 교회를 오게 됐다. 그런 건 변화가 아닙니다, 사실은. 변화는 학생이 학교를 들어가 입학해서 학생이 되면 사람들이 쟤를 보면 학생인 줄 알듯이, 농사꾼은 농사꾼인 줄 알듯이,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크리스찬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모르는 거예요. 오직 모르면 전해야 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해야 겨우 알아듣습니다. 그것도 그 말 듣고 믿을 사람 없습니다. 자, 30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는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것만 기뻐하지 말고 구원 이후의 삶.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것을 오늘 표현하기를 싸움이라고 바울은 표현을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싸움이 생긴다. 죄와 싸워야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못하나.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이 끊임없이 나와 내 자신을 공격할 것이다. 그게 싸움이다. 그 투쟁. 이 오늘 싸움이라는 말의 원뜻은 투쟁한다, 경기한다, 걱정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예수 믿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이것이 살리는 근심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괴로운 것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살리는 근심인 것입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못될까? 내가 10년을 예수 믿었네. 오늘 생각해 보니까 달라진 게 없네. 그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끊임없는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2장 1절로 가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받아 선한 싸움을 하고 있다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무슨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쉽게 말해봅시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긍휼함을 얻고 성령의 위로를 받고 성령 안에 사는 거듭난 크리스찬이 됐다면, 첫째로 2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자, 빌립보서의 수신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전도를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니에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던지는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랬죠?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메시지라요. 첫째, 하나 되어라. 마음을 같이야. 이 짧은 2절의 이 한 절이 같다는 표현이 네 번 등장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품어, 그 다음에 뜻을 합하고, 그 다음에 한 마음을 품으라. 네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나요? 같다는 표현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 그만큼 중요하다. 하나 되는 건 결코 만만치 않아요.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어서 부부를 이룹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녹록치가 않아요. 치약 짜는 것부터 양말 벗어 던지는 것까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식성도 다르고. 그래서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이상하지요?
미워하는 사이가 아니었는데 오늘 이 시대는 마귀가 온갖 분열의 영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보십시오. 야당, 여당이 싸우고 있습니다. 남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마귀가 남북을 갈라놨는데 남북을 갈라놓는 것도 성에 안 차서 동서를 갈라놨습니다. 그러더니 요새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를 또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집집마다 명목뿐인 부부가 너무 많아요.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대화가 없습니다. 애들하고 부모가 대화가 없습니다. 방문 딱 닫고 들어가면 끝이에요. 교회도 하나가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니까 장로님들이 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교회들마다 온갖 분열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합니다. 물러나라고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분리분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되고 있는 현장을 뭐라고 진단했냐면 육의 사람이다. 담배만 피워서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술만 먹고 다닌다고 해서 육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 되지 아니함으로 육의 사람이다. 바울이 그렇게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리되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결국은 멸망하여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잠언서 18장 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여러분 고고한 학이 되지 마십시오. 어울리는 기러기가 되어야 합니다. 무리에게서 나뉘어져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똑똑한 것 같고 영리한 것 같지만 사실은 미련한 자다.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다. 교회들이 많으니까 교회를 많이 옮겨 다닙니다. 자, 솔직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오늘도 여러분 중에 방문한 분이 계실 겁니다. 교회를 옮기려고 고민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옮기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마음이 상해서 옮깁니다. 또 하나는 첫째는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옮기는 것인데 즉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해되지 않아서 옮기려고 해요. 기억하십시오. 힘들어서 교회를 옮기고 내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옮기게 되는데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옮기게 되면 몇 달은 좋겠지만 또다시 마음 상한 일이 생깁니다. 힘들어서 교회를 옮기지 마십시오. 힘들어서 교회를 옮기게 되면 옮긴 그곳에서 몇 달은 좋겠지만 또 힘든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듦을 주시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시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걸 견디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옮기실 때는 이 하나의 조건밖에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뽑아서 옮기실 때 작은 교회를 섬긴다든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훈련이 끝났을 때 옮겨야 돼요. 시편 133편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헐몬의 이슬이 3절에 시온의 내림과 같도다. 그곳에서 복을 명하셨으니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저는요, 영생이라는 것이 예수 믿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당연하지요. 예수 믿어야 영생 얻고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편 133편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형제가 연합할 때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뜻일까? 이스라엘은 피로 농사를 짓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슬로 농사짓습니다. 그래서 이슬은 생명줄입니다. 그 이슬이 내리는 것이 형제가 연합하는 것처럼 귀한 것이다. 서로 연합해서 함께 살다 보면은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분리되고 분열되면 결국은 지옥에 다 가게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두 번째, 성령 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겸손해라. 지금 설교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설교는. 그렇죠? 하나 되라. 겸손해라. 여러분,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해요. 일사각오의 신앙. 누가 저걸 부인하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다 던져서 예수 믿어야 된다. 일사각오의 신앙은 저의 신앙 모토거든요. 올해 오직 예수 알지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걸 누가 우리가 부인하겠어요. 그러나 아는 것이 믿음은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문제다. 오직 예수 알고는 있어요. 근데 오직 돈이에요. 돈을 믿지 예수 안 믿어요. 오직 자존심. 예수님보다 자존심이 더 커요. 자, 오늘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예배 때는 굉장히 겸손합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겸손하세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어요? 전도할 때 굉장히 겸손합니다. 어떻게든 이 사람 얻어야 되니까. 막 굽신거리면서 속으로는 치사하고 더럽지만은 그렇게 해요. 그때는 다 겸손합니다. 회의를 해봐야 합니다. 여전도회 원래 할 때 들어가 보면 압니다. 겸손한가 안 한가. 목사님들이 노예 시찰에 가면은 예배 드릴 때 성찬식을 합니다. 시커먼 양복 입고 전부 성찬식에 참여해요. 전부 순교자들 같아요. 이렇게 엄숙하게.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오십시오. 돌아오면 완전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의장 딱 손듭니다.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회의 방식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볼 때는. 금세 교만해져가지고 와요. 성찬식 할 때는 겸손한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아주 겸손합니다, 여러분들. 회의에 들어가면 달라져버려요. 여전도 회의하면 저한테 바로 간첩이 전화를 합니다. 회의 끝나면. 저는 여러분을 다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다 이실직고를 해요. 회비를 왜 5천 원이나 걷냐는 거예요, 나보고. 그 나보고 어찌라고 내가 5천 원 걷으라고 한 사람도 아닌데 고발을 해와요. 보상도 안 하는데. 제가 속으로 그렇습니다. 김치찌개가 얼마냐, 안 그러세요? 여러분 너무 잘게 살지 마세요. 우리에게 다툼과 허영이 왜 일어납니까? 허영이라는 것은 헛된 것을 자랑하는 마음이에요. 지난주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시찰회를 갔는데 시찰회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더만요. 근데 굉장히 찔렸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오셨대요. 가지고 이분은 무슨 말만 하면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소리가 안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안 빠져, 이 소리가. 설교할 때도 계속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무슨 소리 하다가 결국은 그리 돌아가. 막 교인들이 미쳐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두 번 다니고 맨날 그 소리 하니까. 이 목사님들이 순서도 맞거든요. 다른 목사님들도 약간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뭐 권면을 하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뭐 조건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래서 순서는 몇 개야 겠고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축도를 시켜버렸대요. 밉다고. 축도를 시키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면 그 말할 겨를이 없잖아요. 축도를 딱 시켜놨대.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축도하더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가 미국에서 홍보할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제가 뜨끔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나도 마찬가지인데,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육신의 안목, 그 가치 없는 거. 천국 가면 어떻게 우리 예수님 만나려고 그런 쓸모없는 것들을 자랑하고 다투고 허영심을 부릴까. 겸손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마귀는 실수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수행해서 마귀가 된 게 아니에요. 교만해서 마귀가 됐어요. 여러분, 병든 사람은 주님이 치료해 줘요. 아멘이죠.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때로는 복도 줍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교만한 사람을 복을 주면 더 교만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교만한 사람 건강하게 해주면 더 신나서 더 교만해질 거 아니에요.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대책이. 대책이. 인도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는 한때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이분이 선교사에 큰 핵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을 시기해서 욕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분을 이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대단한 사람 같으냐? 구두 수선공 출신이야. 아, 구두 만드는 사람 출신이야. 구두 만드는 사람이야. 별것 없어. 저거 구두쟁이가 와서 선교하고 있어.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구두를 수선했던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의 유언에 따라서 묘비명에 이렇게 실었습니다. 1761년 태어나다.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인 나는 당신의 긍휼하신 은혜에 힘입어 잠드나이다. 교회에서 큰소리 날 때가 뭐가 있어요? 제일 시끄러운 데가 식당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의 식당은 시끄럽습니다. 짜다, 싱겁다, 요리해야 된다, 절해야 된다.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남을 낮게 여겨요. 낮게 여겨버려. 우리는 남을 낮게 여겨버린다고. 남을 나보다 귀히 여겨라. 그러면 자랑할 게 뭐가 있고 다툴 일이 뭐가 있냐. 허영심으로 주의 일을 하지 말아라. 우리가 좀 세련되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너무 천박한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너무 천박한 크리스천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마지막으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 되어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았다면 구원 이후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 되는데 힘써라. 겸손하라. 세 번째, 섬기거라. 그 말이에요. 내 일만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네, 적극적으로 도와줘. 사랑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입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옆에 사람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게 배려거든요. 여자들이 싫어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다 하잖아요. 군대 이야기. 근데 전부 여자들 앉았는데 군대 얘기하고 있어요, 혼자. 영어도 모르는데. 저 앞에서 군대 현역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현역을 안 갔기 때문에. 굉장히 상처받아요.
뭐 어디 부대 뭐 아, 자기들끼리 통해 가지고 아, 거기 어디 있죠? 나는 뭔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축구하는 이야기 싫어한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 신나게 하고 있어요. 우리 배려해야 돼요. 작은 배려가 사람을 살리거든요. 다시 말해서 작은 실수가 사람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대학 입시에 실패한 자식이 있는데 내 아들 대학 들어갔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배려입니다. 나의 일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라. 아이를 못 가져서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아기를 낳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매너가 너무 없는 거예요. 매너가. 어느 때는 불교 신자가 더 매너가 있어요. 불교 신자가. 예수님 사람은 너무 깍쟁이 같더라. 교회에서 어떤 분이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렸어요. 안내위원이 가서 점잖게 선생님 예배 시간에 모자를 좀 벗어주기 바랍니다. 그때 이분이 모자를 벗으면서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제가 이게 6개월을 출석을 했는데 저한테 말 걸어주는 분이 당신이 처음입니다. 하도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자를 쓰고 제가 오늘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홀로 있어서는 안 되고 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입니다. 교회가 크면 뭐 하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재정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선교사를 뭐 몇십 명을 보내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썩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애경사에 함께 하십시오. 항상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남의 일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죠.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1장 2절에는 원칙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가 중심에 딱 버티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 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섬기는 마음. 오늘 말씀에 품으라 그랬어요. 품으라는 말은 심적인 훈련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자, 품으라. 품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 가슴에 품으라. 그 말은 평생 갖고 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라. 밤에 잠을 잘 때도 간직해라. 밥을 먹을 때도 간직해라. 시장 노적거리에서 흥정을 할 때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라. 대먹지 못한 세상 사람을 만나서 억지 소리를 들을 때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한이다. 그러나 그것이 너희를 살린다.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면 복된 줄 알아요. 그래서 돈을 그렇게 벌려고 하는 게 마음대로 해보고 싶어서 돈을 벌려고. 그죠? 마음껏 여행도 가고 싶고 봄도 잡아보고 싶고 넓은 집도 살고 싶고 큰 차도 사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면 무시받기 싫으니까. 무시받기 싫다는 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거든. 내 마음대로. 그래도 건들지 못하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살라고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라고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이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는다. 이게 승리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면 진정한 자유 가운데 살 것입니다. 믿음은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디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너희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너는 하나님께 버리운 자니라. 이게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사실은. 믿음을 열매로 증명해야 됩니다.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무엇입니까? 주일마다 교회 가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이 이야기가 강력한 이야기.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상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금상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는가? 거기 만석군 조덕삼이라는 어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덕삼에게 이자익이라고 하는 17살 난 소녀가 찾아옵니다. 소년이. 일제시대에 하루하루를 연명하기 힘든 때에 배에 굶주려가지고 나를 먹여만 주면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거지가 온 거예요. 거지가. 조덕삼이 인품이 좋고 풍부하기 때문에 받아줍니다. 그리고 마부를 시켜요. 근데 이자이가 여간 총명한 게 아니에요. 천자문을 다 떼어버리고 어깨너머로 배운 것들을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조덕삼이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케이트 선교사가 이 집에 찾아와요. 그 지역에 가끔 전도하러 와요. 근데 조덕삼이 우덕한 사람이라 이 선교사님을 잘 대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조덕삼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사람이 궁금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잘 사는 자기 나라를 버리고 이 압제받는 작은 조선 땅에 와서 이 좋은 소리도 못 들으면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며 살까? 궁금해진 거예요. 물어봤어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 조선 땅에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삽니까? 그랬더니 케이트 선교사가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조덕삼이 충격을 받아요. 전부 자기 이용해서 돈 벌려는 사람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케이트 선교사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날로 자기 사랑채를 내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덕삼은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니까 이자익 조언과 마부, 조덕삼 중이 주인이 같이 교회를 출석을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장로를 뽑는 날이 왔어요. 장로를 한 사람 뽑아야 돼요. 근데 공교롭게도 두 명이 후보를 놓았어요. 조덕삼, 이자익. 전부 다 조덕삼이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종이 주인이니까, 교회를 세웠으니까. 근데 웬일인지 투표를 해본 결과 이자익이 장로가 되어버렸습니다. 큰일 난 거예요, 지금 교회가. 시험에, 이만저만 시험이 아닌 거예요. 그때 조덕삼이 앞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신앙의 연륜이나 인품으로 봐서 이자익 집사님이 무엇으로 보든지 장로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잘 결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케이트 선교사는 순회를 했기 때문에 금상교회 이자익이 설교를 합니다. 장로가 됐으니까. 이자익이 설교할 때 조덕삼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돈을 내서 학교를 보내줘요. 그리고 목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초빙을 해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에요. 왜 한국교회가 선거만 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집니까?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만해서.
이름 하나 빠지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회의만 하면 싸워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회를 안 먹는데, 회를. 질려버려가지고.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교회는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 예전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하나 됩시다. 겸손하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허영 부리지 마십시오. 누군가 못마땅한 이유는 내가 부족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못마땅한 것이 자꾸 니네 들어오는 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적하라는 게 아니에요. 혼내라는 게 아니에요. 섬기십시오. 섬김은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24시간 다른 사람이 앞서가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내가 이뤄놨던 공로를 가로채는 것에 대하여 이해를 해주고 연약한 자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응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 이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복을 명하셨는데 영생이로다. 기도하십시다.